안녕하세요. 오늘식탁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라이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너 근데 칼 못 써? 아니면은 야, 요리사인데 칼 얼마짜리 써 너는? 하지만 근데 저는요, 사실 음식을 하면서 특히 일반 가정에서는 말이죠, 칼보다는 프라이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프라이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프라이팬을 고를 때 아무 생각 없이 브랜드만 보고 고를 수도 있고, 그냥 집히는 대로 고를 수도 있고, 가벼워서도 고를 수도 있고, 그렇게 고를 수도 있는데, 하지만 프라이팬을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열 존도율이고요, 두 번째는 열 보존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갑자기 좀 어지러워지죠? 뭐 이상한 걸 왜 신경 써야 돼? 프라이팬 하나 사는데. 하지만 이 두 가지는 프라이팬을 구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먼저 열 보존율은 프라이팬이 열을 얼마만큼 저장하고 있는지 이거를 말하는 거고요. 열 전도율은 이 프라이팬이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가스불의 열기를 재료에 얼마만큼 전달할 수 있는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라이팬을 고르실 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프라이팬, 그냥 평범한 프라이팬이죠. 잠깐 볼까요? 이런 일반적인 평범한 프라이팬, 사실 이거는 그나마 좀 좋은 프라이팬이에요. 하지만 보통 요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들 많이 쓰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이런 프라이팬, 우리가 흔히 보는 이 프라이팬은 우리가 프라이팬 쪽에서 말을 했었을 때는 열 전도율도 낮고 열 보관율도 굉장히 낮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계란 후라이 정도, 혹은 그냥 뭐 야채 넣고 그냥 막 볶고 그냥 막 쓰는 프라이팬인 거죠. 근데 이런 프라이팬의 단점은 열 전도가 좋지 않고 이 프라이팬 자체의 열 보관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야채를 볶을 때 이 물이 잘 생겨요. 그리고 고기를 구울 때는 고기의 겉면은 타는데 속은 안 익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프라이팬 종류를 우리 누님 형님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들 쓰세요. 하지만 문제는 저처럼 그나마 이런 브랜드 프라이팬을 쓰면은 상관이 없는데 가장 최악이 거는 브랜드도 없는 중국이나 동남아 제조의 이런 프라이팬인 거죠. 그냥 우리 뭐 홈쇼핑 같은 거 보면은 물건 하나 낑겨주고 막 이런 프라이팬들, 아니면 우리 뭐 소이소 이런 데 가면 파는 5,000원짜리 3,000원짜리 프라이팬들, 이런 프라이팬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런 프라이팬들은 이 내부의 코팅, 이런 코팅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코팅액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금속 표면에 코팅을 했는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죠. 특히 저는 예전에 장사를 할 때 사이소 제품을 써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파스타 전문점을 명동에서 할 때였는데요, 파스타 전문점에서는 파스타를 한 개를 만들 때도 프라이팬을 딱 한 개만 써야 돼요. 한 번에 두 개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프라이팬을 주방에다가 한 20, 30장씩 이렇게 쌓아놓고 쓰게 되는데요, 저도 한번 싼 맛에 프라이팬 한번 써보겠다고 그 20, 30장의 프라이팬이 수명이 다했을 무렵 사이소 걸로 싹 다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사이소 걸을 사용했는데요, 보통 프라이팬은 이 내부가 코팅이 돼서 이렇게 검은색을 띠고 있잖아요. 검은색. 이 검은색을 띈 곳이 색이 싹 다 빠지는 거예요. 점점 탈색되듯이. 검정 옷을 실수로 락스 풀어놓은 물에 담갔다 빼면 어떻게 되죠? 물이 쫙 빠지잖아요. 네, 그렇게 돼요. 그리고 프라이팬 자체가 일그러져서 변형이 막 울렁울렁울렁 이렇게 오는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비록 프라이팬을 파스타를 하면서 자주 쓰는 그런 파스타 전문 매장이었다고 하지만 코팅이 한 달 동안 나도 모르게 조금씩 벗겨지고 빠져서 음식물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코팅에 대한 정보가 없어. 어떤 거다, 어떤 시험 성적을 통과를 했다, 이런 게 1도 없어요. 1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저희 지우 학생을 데리고 어린이 성장 클리닉을 갔는데요, 지우 학생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 클리닉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성장에 굉장히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슬라임이라고.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화학적으로 만든 제품을 계속 주물럭주물럭 만지면서 피부를 통해 환경 호르몬이 노출이 된다라고 하네요. 비록 손으로 만지는 슬라임이지만 그게 아이들 성장에 그렇게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환경 호르몬이 더 무서운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아주 미세량으로도 인체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킨다고 해요. 아니, 손으로 만져도 성장기 아이에게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이거는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먹는 거라고, 먹는 거.
저는 앞으로 이런 음식에 관련된 것들은 아마 노브랜드를 쓸 일은 절대로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 혼자 사는 거라면 그냥 써도 되겠죠. 써도 되는데 애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쇠펜과 스텐펜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열 전도율은 안 좋지만 열 보존율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심각한 단점이 있죠. 그것은 통 스텐펜이나 주물 무쇠펜은 너무 무겁다는 거야. 너무 too much.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거는 관리가 힘들고 유지가 더 힘들어요. 특히 주물 무쇠펜 진짜 반나절만 조금 눅눅한 데다 놔두죠. 물기 제거 안 하고 시뻘겋게 녹슬고 변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통 스텐펜 계란 후라이 하나 하려고 해도 팬 예열하고 기름 넣고 기름이 물결 무늬로 변하나 안 변하나 보고 온도 조절하고 그렇게 하고서 계란 닦아도 그래도 들러붙어요. 정말 가정에서 쓰기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게 통 스텐펜과 무쇠 주물펜인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저가형 코팅 뭐 이런 안 좋은 후라이팬 쓰기 싫어서 그걸로 만약에 난 쓰겠다 그럼 그런 분들은 그냥 요리를 하지 마세요. 요리를 그냥 사드시는 게 정신건강에 한 100배는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펜을 사용해야 할까요? 앞서서 제가 열 보존율과 열 전단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리에 있어서 특히 이런 후라이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열 보존율과 열 전달율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펜을 써야 하냐고 라고 물으시겠죠. 위에서 언급드린 열 보존율이 높고 열 전도율 또한 높은 하이브리드 후라이팬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라이팬의 바닥면을 두꺼운 오중 바닥으로 후라이팬을 제조하여 열 보관율을 주물 무쇠 후라이팬이나 통스텐 후라이팬만큼 높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닥 오중 구조에서 내부 심재를 구리나 티타늄 혹은 알루미늄 같이 열 전도율이 우수한 제품을 중간에 심어서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성이 편리하게 내부 코팅을 해주고 믿을 수 있고 검증된 PFOA 프리 제품으로 코팅을 하며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 성적에도 합격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엄청 비싸요. 엄청. 하지만 제가 누구죠? 예, 오식이에요. 예, 저 오식이.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누님 형님들 위해서 시원하게 아주 시원하게 할인받아서 공구를 진행하게 됐어요. 바로 알텐바흐 디펜더스 후라이팬. 먼저 이 알텐바흐 디펜더스 후라이팬은 중금속 걱정이 없는 안전한 스텐펜입니다. 스텐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전한 스텐 위에 논스틱 코팅을 더한 거예요. 논스틱 코팅. 말 그대로 진짜 스텐펜이야. 무슨 가짜 스텐펜도 있냐 이놈아 이러실 수가 있는데요. 있습니다. 이 바깥쪽 부분은 스텐으로 만들고 이 안쪽 부분은 조리가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코팅을 위해 덮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오히려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두 가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만들까요? 그런 팬들은 굉장히 안 좋겠죠. 왜냐하면 이 내부에 좋은 코팅을 썼냐 안 썼냐를 떠나서 이 내부에 음식이 닿는 부분의 코팅이 벗겨지는 순간 알루미늄이라는 위험 물질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건 외부건 스텐 위에 코팅을 바른 이런 진짜 스텐 코팅펜을 사용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럼 걔네들은 왜 이런 스텐펜 위에 코팅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이런 스텐레스 위에 코팅을 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하고 복잡한 코팅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뜻은 바꿔서 얘기하면 바로 제조 원가가 쭉 하고 올라가는 거죠. 결국엔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알루미늄 위에 코팅을 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알텐바흐 디펜더스 제품은 말 그대로 올 스텐 위에 특허받은 공법으로 코팅을 하는 방식이라 중금속 걱정 없이 안전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코팅. 이 알텐바흐 디펜더스의 코팅은 1차 베이스 코팅을 한번 하고 2차 미드 코팅을 하고요. 마무리로 행여나 1차나 2차의 코팅이 떨어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3차로 탑 코팅을 합니다. 탑 코팅. 그리고 물론 이 코팅액은 당연한 거겠죠. PFA 프리 제품. 바꿔서 얘기하면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안심한 코팅액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일단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이런 코팅이라든가 이런 화학 제품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고 깐깐하게 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믿을 수는 없겠죠. 대한민국 바로 이곳 한국의 화학융합시험연구소에서 시험 성적을 받은 안전한 제품이라는 거. 이러면 게임 끝났죠? 아 참, 그리고 이 내부에 미국 특허의 엑스칼리버 코팅 공법으로 베이스에 구리를 또 첨가를 해요. 그래서 항균 작용과 열 전도성도 더욱더 강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코팅으로서는 이제 지구 끝, 우주 끝 끝판왕이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열 보관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알텐바그 디펜더스 제품은 바닥 오중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음식이 맞닿는 스테인레스는 당연한 거겠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철강 기업 포스코에서 신개발한 소재로 만든 티타늄이 함유된 스테인레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인레스 사이에 열 전도율이 뛰어난 3003 알루미늄을 사이사이에 넣어서 뛰어난 열 전도와 열 보관율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제 통 오중 후라이팬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사실 후라이팬에 있어서는 바닥 오중 제품이 통 오중 제품보다 훨씬 비싸고 훨씬 뛰어난 제품인 거예요. 통 오중 제품은 일단 바닥 오중에 비해서 이 두께가 얇아요, 두께가. 그래서 통 오중 제품은 냄비나 곰솥 같은 데서 제작하는 방식이고요. 물론 이 후라이팬에도 통 오중 제품이 사용이 되기는 하지만 이런 알텐바흐 디펜더스와 같은 바닥 오중 제품에 비해서 바닥면이 두께도 얇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나 열 보관율은 바닥 오중에 비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 보관율의 핵심은 두꺼운 바닥이거든요. 결국 알텐바흐 디펜더스는 두꺼운 바닥 오중 제작 방식으로 인해 열 전도율과 열 보관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열 보존율과 열 전도율이 좋아야 고기가 정말 맛있게 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스테이크에 진심인 분들은 그 힘든 관리를 감수하고서라도 무쇠 주물팬을 사용하는 건데, 아, 우리는 힘들게 무쇠 주물팬까지 사용할 필요가 이제는 없는 거죠. 바로 이 알텐바흐 디펜더스를 사용하면 되니까요. 거기에 이 알텐바흐 디펜더스는 스테인리스 바디와 마그네틱 크롬 스틸 바닥재 사이에 6T 두께의 두꺼운 알루미늄 디스크를 삽입하고 그 위를 3000톤의 초고압력으로 빡! 이렇게 임팩트한 공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빡 하고 눌림으로써 더 강력한 열 전도와 열 보존율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곳, 이 손잡이 부분, 이곳이 실리콘 소프트 핸들로 만들어져가지고요. 무게를 부담 없이 받쳐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 손가락이 딱 그립이 잡을 수 있게 그립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무게 중심도 위쪽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렛대 아시죠? 지렛대 원리처럼 무게의 이 하중을 손목으로 하여금 최소화하게끔 이렇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바닥 오중 구조다 보니까 그래도 무게가 좀 나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이런 인체공학적 설계로 더욱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리고 이 알텐바흐 디펜더스 제품은 가스불, 인덕션, 하이라이트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요. 특히 인덕션에 더 특화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가스불에 비해 인덕션이 유해가스 등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요즘 많이들 바꾸는 추세죠. 하지만 인덕션으로 바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이 좀 아쉬워. 화력이 약해요. 이렇게 화력이 약하면 요리의 속도나 맛의 저하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열 전도율이 높은 알텐바흐 디펜더스 팬을 사용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제품 거의 10개월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중불 이상으로 잘 사용을 하질 않습니다. 특히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달아오른 상태라면은 더욱더 중불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 보존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중불 이상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미 뜨겁게 알아서 열을 충분히 보존하고 조리하면서 그 열로 계속 조리를 하니까요. 그래서 열 보존율이 뛰어난 제품이 요리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은 거예요. 아이, 그래서 그냥 얼마냐고. 비싸잖아. 비쌀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아, 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죠? 네, 저 오식이에요, 오식이. 이번 명절 공동구매 특가로 오식이 세트, 여기 보이는 24펜, 28펜, 그리고 28웍, 그리고 28뚜껑까지 이 네 가지 세트가 웬만한 좋은 후라이팬 한 장 가격도 안 됩니다. 162,000원. 그 외에 개별적으로 단품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요. 좋은 가격이니만큼 제 생각인데 풀세트로 장만하시는 게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아, 진짜 사실 제가 이거 공동구매 지금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리고 공동구매 할 때마다 거의 이제 완판에 가깝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구매 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제품 중에서 거진 탑급으로 만족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탑급으로 가장 많이 팔리기도 하고요. 거기서 항상 그러세요. 낱개로 구매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아유, 그냥 풀세트로 그냥 주문할 걸 그냥 또 주문하네, 아주 그냥 배송비만 나가네. 이러면서 주문을 합니다. 예,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어요. 뭐 두 번으로 나누어서 추가 주문을 하셔도 저는 뭐 상관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알텐바우 수량을 그렇게 많이 빼지는 못해가지고 이번에도 저번처럼 역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리. 사실 이번에는 이거를 제가 할 계획이 없었어요. 제가 한 4월쯤에나 다시 한번 좀 물량을 받아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설 선물로 요것 좀 하게 설에 또 쓰기도 하고 하게 알텐바우 디펜더스 펜슬 좀 해달라는 DM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 그래 기왕이면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해서 부랴부랴 준비를 한 거예요. 저희 매니저님한테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은 수량은 확보하지 못한 점 제가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가 예상인데 저번에 셰프윈 냄비 뭐 공동구매 끝나기 전에 그냥 뭐 깔끔하게 다 매진 확 돼버렸죠. 지금도 계속 좀 셰프 언제 하냐고 좀 연락이 오긴 하는데 그거랑 아마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알텐바우 디펜더스 펜앤워그의 설맞이 특별 할인 공동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좋은 제품 좋은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많은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품 상세 페이지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용 전에 한번 쭉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어디 뭐 긁힘이 있나, 어디 뭐 부러진 게 있나, 뭐 흔들거리는 게 있나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간혹 아주 간혹 불량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때 이 물건을 받자마자 그냥 빨리 쓰고 싶어서 막 세척부터 하고 막 이렇게 막 닦아내고 이렇게 몇 번 사용한 다음에 그런 하자를 발견하실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한번 사용하신 제품은 하자가 발견이 되더라도 교환이 아닌 수리로 진행이 되니까요. 이 점을 제가 미리 공지를 해드릴게요. 저도 솔직히 이런 거 받으면 그냥 막 일단 닦고 쓰고 그러다가 보면은 아유 바꿔주세요 전화하는 편인데 그게 저희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건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미 사용한 제품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를 교환이 아닌 수리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닦거나 이렇게 막 사용하지 마시고 먼저 제품을 충분히 검수해 보신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 그때 물로 세척을 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제품은 제가 크게 걱정은 안 해요. 뭐 그런 불량에 대한 건이 뭐 한 건 발생했나 지금까지 거의 발생을 하지가 않고 그리고 그런 불량이 발생했을 때도 본사 차원에서 충분히 잘 대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원체 물건 자체가 좋아서 칭찬을 많이 받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다지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쩌다가 발생하는 불량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와 함께 불편사항을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CS 링크도 남겨놓았으니까요. 문제 발생 시 그곳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이 전화로 막 폭언이라든가 욕설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함께 전달 드립니다. 사실 저희 담당 매니저님이나 그렇게 CS를 담당하시는 상담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웬만하면은 그분들이 고객분들의 니즈를 다 맞춰드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간혹 정말 아주 간혹 상식 밖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상담을 해주시는 상담사분이나 매니저님은 누군가의 사랑하는 딸이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그러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물론 저의 가족은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 오시기가 요리 영상 이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 구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꼭 일정이 끝난 다음에 물건 사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진짜 너무 많아. 어쩜 공구 끝나는 날마다 쭉쭉 달립니다 댓글이. 그래서 제가 영상마다 항상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하는 공동 구매 물건만 많이 구매해 주신다면 저야 1000번도 10000번도 100만번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구매 기간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오픈 채팅방을 준비했어요.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공동구매 정보를 놓치기 싫으신 분들은 그곳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이지만 이야기하고 채팅하고 이런 방은 아니고요. 제가 공구 일정 당일에 공구 시작을 알려드리는 곳이니까요. 채팅방 질문사항이나 이야기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팅방 상담 공지에 안내되어 있는 문의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문의나 광고 제안은 이곳에 보이는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살펴본 뒤 진행 여부를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 드리고요. 오늘은 모처럼 만에 우리 지훈 학생과 함께 고양이 카페, 저 외곽 지역에 있거든요. 고양이 카페 가서 고양이들이랑 좀 놀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쿠키 영상에 남겨드릴게요. 자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맛식 감사합니다.
귀여워.